첫 소식입니다. 시는 이번 9월부터 응급의료 헬기를 본격적으로 운행합니다. 지금까지 응급의료 지원 혜택이 취약했던 도서 지역 주민들에게는 더욱 반가운 소식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이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과 사를 넘나드는 응급 환자를 헬기로 이송합니다. 헬기 내부에는 모든 응급 장비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인천시 보건복지부는 가천대 길병원에 응급의료 전용 헬기를 전격 도입했습니다. 응급의료 지원에 취약한 도서지역 주민들을 위해 도입된 이 응급 헬기는 시청 앞 잔디 광장에서 취항 기념식을 가진 후 본격적인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이 응급의료 헬기는 출동 요청을 받는 즉시 전문의와 간호사를 태우고 5분 이내 현장으로 출동하게 됩니다. 현재 출동 지역은 길병원에서 반경 60km 이내 대부분 섬 지역들로 앞으로는 출동 범위를 더욱 확대해 하반기 응급의료 서비스가 확실히 달라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거리와 교통 문제로 응급의료 지원에 열악할 수밖에 없었던 섬 주민들. 앞으로는 신속하고 향상된 의료복지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민트TV 뉴스 이예진입니다.